홍준표 경남지사는 대선 출마로 인해 지사직을 사퇴하더라도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홍 지사 사퇴 이후 도지사를 뽑지 않으면 경남도정은 1년 이상 대행체제로 운영돼 새 정부 집권 초기 조정 타격이 우려됩니다. 선주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을 정도로 중형조선소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해의 대규모 아파트 개발 예정지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에 대해 진동 끝에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하기로 합의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사퇴에 따른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보궐선거는 없다며 강조하는 그 속내를 오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도청 간부들과의 확대 간부회의.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신이 본선 나가기 직전 사표를 제출하면 보궐선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선에 나가기 직전에 사표를 제출하면 보궐선거가 없습니다. 제가 보궐선거로 사퇴를 하면 출사퇴가 나옵니다. 도지사 보궐선거가 5월 9일 대선과 실시되려면 대선일 30일 전, 즉 4월 9일까지 도지사 사퇴가 확정돼야 합니다. 만일 홍 지사가 일요일인 4월 9일 밤 늦게 사퇴하고 다음 날인 10일 선관위에 통보되면 대선일 30일 전까지란 기한을 넘기게 되는 겁니다. 4월 9일을 넘어서 4월 10일 날 그 거리 통지가 온다면은 법적으로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등이 규정돼 있지만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바로 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게 일반 국민의 생각이지만 이와는 다른 겁니다. 홍 지사는 도지사 자리를 노리는 꾼들이 활기친다는 말로 이들에 대한 견제가 보궐선거를 막는 이유의 하나임을 내비쳤습니다. 보궐선거를 노리는 꾼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또 그 사람들이 일부 기자들 선동해가지고 보궐선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면서도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는 홍준표 지사의 말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홍준표 지사의 말처럼 도지사 보궐선거가 없을 경우 1년 3개월을 행정부지사가 지사직을 대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선거권 침해와 함께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며 거듭 발언했던 홍준표 지사. 도지사 보궐선거가 없게 되면 현 유수년 행정부지사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1년 3개월 동안 대행체제로 도정을 운영합니다. 홍 지사는 대행체제가 문제없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우선 경남 도정의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다양한 정책과 공약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경상남도의 현안 반영이 어려워지고 이는 예산 확보 난항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겁니다. 협상이나 타협을 통해 가지고 국책 사업을 경남도로 따오는 데 있어서 어쨌든 정치력이 있는 사람과 관료하고는 많은 차이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또 경남도민의 참정권이 사실상 박탈당하면서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잔영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하는 이유가 들어가는 비용보다 도민의 권리가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경남도민의 권리는 경남도민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궐선거를 통해서 주민들이 얻는 이익이 더욱더 많다라고. 또 국가산단 유치와 남부내륙 고속철도 등 경남의 역점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남의 한 중형조선소에서 벨 인도받은 모나코의 손주 회사가 우수한 품질에 고맙다며 조선소에 큰 돈을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선 기술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수준이지만 조선업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길이 250m, 폭 44m의 중대형 정유 운반선입니다. 경남의 중형조선소인 성동조선이 모나코에서 4억 6천만 달러에 수주한 선박 8척 가운데 마지막 배입니다.
Good result for the owners, which are very happy with the vessels they are receiving. We hope that the market will improve soon. 문학코 선주사는 높은 품질에 대한 조선사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8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우리 돈 약 9천만 원으로 어려운 이웃돕기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선주사가 거액을 쾌척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지만 이 조선소 역시 수주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건조 중인 선박이 16척에 불과해 오는 10월이면 작업이 모두 끝납니다. 선수금 환급 보증과 같은 정책 지원을 기대하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동의 위기가 가중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세계 최고 1위의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난해 해외 해운 전문지들이 선정한 최우수 선박의 5척이 포함될 정도의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불황의 높은 파고는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3천 세대가 넘는 김해 아파트 개발 예정지의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조사에 소극적인 김해 씨와 사업자에 대한 환경단체 반발이 반년 이상 이어졌는데요. 결국 김해 씨가 토양오염 정밀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천 톤의 산업 폐기물이 묻혀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해안 도시개발 예정지. 시추 조사를 밀어붙이려는 개발 사업자 측과 이를 막으려는 시의원 측 간의 충돌이 빚어집니다. 뭐 때문에 이혼이 뭐 때문에 너무 사업하는 숟가락 날리고. 지난 7개월 동안 이어진 갈등의 핵심은 불법 매립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방식 때문입니다. 김해 씨와 사업자 측은 불법 매립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면 충분하다며 시추 조사를 밀어붙였고 환경단체와 전문가 측은 정확한 토양오염 조사를 위해 정밀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개발자들의 개발을 막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3시간이 넘는 실랑이 끝에 사업자인 태광실업 측과 김해 씨도 결국 토양오염 조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실험을 의뢰를 하는데 교차 검증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양측이 시추 위치와 조사 기관 등을 정해 이번 주 내 조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3시간이 걸친 설전 끝에 조사 방식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이어진 불법 매립에 대한 의혹이 이번 기회에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실무형 전문가를 키우고 있습니다. 고졸 직원에게는 대학 진학의 기회를 주고 회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고 있는 그 현장을 조미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가 저문 시각, 대학 강의실에서 수업이 한창입니다. 마이스터고 3학년 때 인턴으로 들어와 정규직 전환 뒤 대학에 입학한 22살 김일진 씨. 자신의 꿈을 더 키우기 위해 주경야독을 택했습니다. 대학원에도 이제 입학을 할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저 이제 아무래도 회사가 발전 회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전기 직군으로서의 이제 뭐 그런 발전 쪽에 큰 별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이 공동으로 개설한 기하학과인 경상대 전기에너지공학과. 올해 각각 8명과 4명, 모두 12명의 직원이 입학했습니다. 실무에 필요한 전공 과목은 물론 교양 과목 공부도 병행합니다. 평일 수업이 밤 11시까지 이어지지만 중도 포기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학생들의 열정은 뜨겁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자기 일을 한번 발표를 시켜봤는데 굉장히 전문화돼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 발표력도 좋고 그 학생들 의지도 대단하고. 회사는 진학하는 직원에게 입학금을 포함한 4년 등록금 절반인 800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석사 과정만 있었지만 2년 전부터 학사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전문 지식을 함양한 신환경 에너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경 야독의 기회 제공으로 직원은 자기 개발을, 회사는 미래 인재를 키우며 일거 양득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에 바닷물의 채취를 국책사업용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해안에 수산 피해 사실이 검증되면
해당 지역을 보호수면 등으로 설정해 바닷물의 채취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해수부는 이 밖에 바닷물의 채취단지 관리자를 국토교통부 산하 수자원공사에서 해수부 산하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법령도 개정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한표 국회의원이 거제 지역 시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조선 해양을 살리기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김한표 의원 등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핵심 기술 등을 고려하면 대우조선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업 침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제 지역이 주택 매매 증가도 주택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제시는 봄철 이사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달 거제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 1월보다 27.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매 가격은 1월보다 0.79% 줄어들어 16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하만군서 비서실장 45살 우모 씨에게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하만 지역 장례식장 대표인 48살 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하만군에서 장례식장을 매입해달라며 모두 2억 원을 비서실장 우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돈을 받고 논문을 대신 써준 혐의로 국립대 겸임교수 43살 A 씨와 논문 대필을 부탁한 46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남의 한 국립대 음악학과 겸임교수 A 씨는 지난 2015년 대학 선배 B 씨로부터 90만 원을 받고 음악 관련 석사학위 논문을 대신 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A 씨로부터 받은 논문을 그대로 제출해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남 지역 우선 채용 10% 목표를 두고 올해 채용형 인턴 사원 200여 명을 뽑습니다. LH는 지난해 채용 인원보다 100명 이상 늘려 212명을 선발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20%는 고졸 사원으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합격자 90% 정도는 오는 10월 이후 정규직으로 최종 임용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거창 연극고와 남해와 김해의 국립대안학교 설립 계획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고 절차상의 문제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거창 연극고와 김해와 남해의 국립대안학교 계획을 제외하고 의결했습니다. 국민의당 경남도당이 오는 4.12 재보선에 출마할 광역과 기초의원 후보 2명을 공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